저번에 배웠던 분사를 약간 복습을 하면 이따가 적으면 되겠는데 뭐라고 적어? 가장 가까운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 이렇게 네모를 쳐서 뭐 하면? 하면은 ing고 받으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주어에 네모를 쳐서 동사 다음에 ing가 맨 뒤에 오면 이 주어가 하면은 ing고 받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었고 혹시 이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했습니까 혹시? 뒤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ing라고 그랬죠? 대부분 아예 무조건 아예 능동이니까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분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뜻을 모르면 풀수 없는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한테. 첫 번째, 감정을 유발하는 ing, 감정을 느끼는 ed입니다. 자, 네모로 이다 칩시다. 충격을 주는 뉴스, 맞죠? 재미를 주는 여행, 이름 맞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줄수 있습니다. 뭐는? 사물은. 자, 이렇게 네모해서, 이렇게 네모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쇼크를,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디번, 사람들은 여행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사물은 감정을 주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감정을 받기 때문에, PP 형태를 쓰는 것이죠. 됐어요? 자, 밑에 뭐라고 적어? 사람. 감정을 준다고 판다고? 그러면 ing, ed. 사물은 감정을 준다고 받는다고? 자, CF에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CF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뭐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아 받을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어요. 수업이 지루하다 해도 되고 선생님이 지루하다고 해도 되죠. 수업이 재미있다 해도 되고 선생님이 재미있다 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감정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ing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물은 감정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이건 무조건 틀려. 감정을 뜻하는 ing, ed는 열심히 외워서 사람인지 사물인지 판단하면 ing, ed를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나오는 문제죠, 실은. 감정 라틴어는 형사들 따라합니다. 남을 놀라게 하는 말해봐. 말하고 말하라고. 남을 놀라게 하는 영어로. Amazing 뭐라고? Amazing. 내가 놀라게 됐어요, 영어로. 남을 지루하게 합니다, 영어로. 제가 지루해 집니다, 영어로. 짜증나게 합니다, 영어로. 짜증나게 됩니다, 영어로. 남을 놀라게 합니다, 영어로. 네, 자기가 놀랬어요, 영어로. 남을 당황하게, 난처하게, 쪽팔리게 합니다, 영어로. Embarrassing.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자기가 난처하게, 당황하게, 쪽팔리게 되었어요. 영어로 embarrassed. 남을 헷갈리게 합니다. 자기가 헷갈리게 되었어요. 남을 실망시킵니다. 남한테 실망이 되었어요. 남을 만족시킵니다. 자기가 만족스럽습니다. Satisfied 됐어요. 목적격 보호로 쓴 ing, ed는 똑같아.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쳐서 하면은 ing.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쳐서 받으면 ed.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쳐서 받으면 ed를 쓰면 됩니다. A번은 he가 직접 배달이죠? 맞냐? B는 음식이?
터치 되지 않았죠? 시는 힘 셀프가 의자에 묶여 있으니까 나무를 묶은 게 아니라 묶여져 있으므로 이때는 ED를 쓰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직접 치웁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치웁니다. 이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ING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됐다 그랬으니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름이 말합니까 말해집니까? 말해지죠. 선생님에 의해서 내 이름이 호명되는 것이므로 ED를 적으면 되고, 차가 새 차 되죠? 네, 맞죠.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쳐서 푸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ING들이 결정할 때는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조의 네모를 치고 푸는 것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아마 될 것 같아요. 계속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 네모를 여기다가 치면은, 네모를 여기다가 치면 이렇게 되지. 그죠? 헷갈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네모, 밑줄, 네모는 능동이니까 ing. 가장 가까우면서 네모를 치면 이름이 불려지는 거니까 ed가 되겠죠? 아, 이건 똑같네요. 그죠?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B번이네요. B번. B번을 해야겠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알라서 알맞은 분사 형태로 쓰세요. 그 사람이 뭐뭐가 되었습니다. 테스트 스코어가 뭐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ED고 이렇게 되면 ING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뭐뭐가 감정을 받았을 거예요. 미티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그 성격이 뭐뭐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바이니까 뭐뭐 되었습니다. 사전이 너무 뭐뭐 합니다. 빌이라는 사람이 뭐뭐 됩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계속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ING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문제고 단어가 5개죠? 네. 그럼 두 번씩 사용할 수 있겠네. 알겠어? Satisfying 하거나 Satisfied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해석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